아, 요즘 약간 철드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거, 못하는 거, 포기할 거, 계속 밀고 나갈 걸 굉장히 선택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. 선택을 빨리 하는데 해야 될 게 옛날에 많았는데 점점 더 아, 요건 안 될 것 같아. 이제 그만, 그만. 그러니까 가지, 이제 시도를 접는 게 너무 많아지고, 대인 관계도 넓히는 것보다는 이제 더 좁히고. 그래서 이게, 아, 이 철 들어가면은 창작자로서 조금 좀 위험한 시기인데, 예, 그게 좀 걱정이죠. 언제나 한 발 물러서서 나를 생각해봐야 돼요. 내 자신을. 나를. 나를 알아차려보고 아 나한테 이런 특성이 있구나. 내가 이럴 땐 꼭 이런 걸 반복하는구나. 이제 이거를 아는 거를 자각이라고 하거든요. 자각을 하게 되면 현재 당면한 이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 나가요. 그걸 정신과 의사는 성숙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전과 20년 후가 어찌 똑같겠습니까? 똑같은 문제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성숙의 과정을 한 단계씩 해나가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. 네. 근데 저는 제가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오빠 스스로가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철 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생들은 오빠가 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명쾌하십니다. 흰머리를 염색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도 저 오빠 철이 없어라고 생각해요. 그런가? 네. 그리고 오빠가 계속 그렇게 가는 목소리를 유지한다는 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. 그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곡도 발표하셨는데요. 네,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곡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네, 옛날 곡도 그렇습니다. 좋았지만 네, 지금 네. 곡이 정서가 네, 네. 요즘 다들 너무 힘드시잖아요. 네. 코로나19로. 근데 그 마음을 훨씬 더 잘 다다른 것 같아요. 마음 안에. 저는 훨씬 좋습니다. 요즘. 네. 어휴, 네. 됐어. 네. 이런 거 보면 좋아하는 거 보면 오빠가 철이 들었어, 안 들었어? 안 들었지. 이렇게 조언하는 일이 일비하는데 네, 오빠가 무슨 철이 들었어?